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2024년 1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4에 현재까지 들려오는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대가 되는 점과 조금은 걱정이 되는 점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되는 점부터 좀 알아보면 S24, 24 플러스, 24 울트라 모델 모두 12기가 램으로 들어간다는 점. 램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냐면, 만약에 어떤 스마트폰의 램이 6기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스마트폰 안에는 총 6명의 일꾼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8기가 램이면 8명의 일꾼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12기가 램이면 12명의 일꾼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IT 기기를 우리가 그냥 배로 생각한다면 노를 젓는 사람이 6명이냐 12명이냐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4에는요 삼성전자의 새로운 AI 모델인 가우스가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그 가우스는 여태 있었던 AI 빅스비나 이런 거랑은 진짜 몇 차원 다른 수준의 AI 기술을 좀 제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들려온 소식으로는 내가 만약에 외국인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우스 인공지능 AI가 실시간으로 통역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가우스는 온 디바이스로 작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 폰 안에 있는 뭐 내 개인 사진, 데이터들이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할 필요도 없고요. 2023년도 사실 AI의 해였죠. 챗GPT부터 요즘에는 영상까지도 AI가 만들어주고 대본이나 뭐 문서 이런 걸 AI가 만들어주는데 삼성에서 제공하는 가우스는 어떤 AI일까요?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S24가 나오면 사전 예약을 하고 가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제가 눈에 들어온 건 스마트폰 A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S22 때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큰 실패를 보고 나서 그 이후로 나왔던 제품들 뭐 G 플립 4나 아니면 플립5, S23 모든 모델에 전량 스냅드래곤 8 2세대나 8 1세대 플러스나 뭐 이렇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를 해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줬고 갤럭시 S23 때 제가 특히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갤럭시 S23 울트라에 엄청난 칭찬을 많이 드렸고 자, 결국에는 갤럭시 S23 울트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AP를 삼성 걸 전혀 안 넣기 때문인데요. 그럼으로써 정말 발열도 많이 잡았고 나름 성능도 좋아졌고 아이폰 14 프로를 어느 정도 뛰어넘는 성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갤럭시 S23 울트라를 제가 2월 달에 구매하고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제 휴대폰 경력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9개월, 10개월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갤럭시 S23 울트라가 정말 잘 나왔고 S23 시리즈, 23 플러스 모두 다 괜찮았는데 왜 하필이면 갤럭시 S24 때 삼성전자에서 다시 또 실험을 하느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갤럭시 S24 때 엑시노스 2400이 호평을 받고 적어도 23 대비 발전한 성능을 좀 보여준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와 더불어서 이제는 칩셋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절대 전 세계적으로 밀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S24 때 정말 이제 완성형의 AP를 탑재한다는 게 그 계획인 것 같은데 과연 그 계획대로 될지 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S24에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는 게 국내로 들어온다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좀 단점을 찾아보려고 막 많은 유튜버분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나라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려면 정말 꼭 해결해야 될 게 결국 AP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삼성이 AP는 포기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한 1, 2년, 2, 3년 뒤에는 애플처럼 그냥 갤럭시 S 전용 칩셋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가장 좀 실망스러운 게 결국에는 S24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를 하고 S23 플러스와 S23 기본 모델 엔트리 모델에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400을 넣어주는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끝나누기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시도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를 미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갤럭시 S24 울트라를 사라고 이렇게 해놓고 밀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S24 울트라의 램 용량은 12기가 램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좀 아쉽죠. 왜냐면 S24, S24 플러스 모델보다 더 하이엔드에 있는 모델이 갤럭시 S24 울트라인데 뭐 그쯤 되면 16기가 램 정도로 좀 램을 확장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갤럭시 S24와 24 플러스에서는 아이폰 15와 15 프로에서 보여주는 정도로 직각의 형태를 띠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각 0.1인치 디스플레이를 더 크게
더 플랫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갤럭시 S24 울트라는 23 울트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조금만 엣지 부분이 조금은 좀 완화돼서 좀 더 플랫한 디자인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24 울트라의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점인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노트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싶다면 그냥 따로 모델을 구분해서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이어지지가 않아요. S23, S23 플러스 보다가 S23 울트라를 보면 그냥 다른 모델인가 싶기도 하고, S24 때도 24와 24 플러스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24 울트라에는 기존의 울트라 디자인을 계속 고수한다라는 게 조금은 좀 올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뭐 갤럭시를 쓰면 좀 왕따를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좀 아재들만을 위해서 앞으로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고령화의 시대에 접해 있으니까 10대, 20대보다 뭐 40대, 50대, 60대의 안목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4 울트라도 좀 더 예쁘고 좀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게도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도 뭐 S24 울트라만큼은 디자인이나 성능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를 함으로써 너네 S24 엔트리 모델 사지 말고 울트라 사는 거 어떻겠니? 이렇게 조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10대, 20대, 30대한테 많이 먹힐까요? 저는 현장에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그런 고객의 반응들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삼성에서도 이제 갤럭시 S24 기본 모델에도 램을 12기가 램을 탑재를 해주고, 좀 AP에서 원가 절감,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삼성 엑시노스 2400을 만들어서 탑재를 해주면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를 해주는 것보다야 금액적으로 괜찮겠죠? 결국에는 12월 달 내내 좀 지켜볼 소식은 램에 대한 부분, 현재까지는 12기가 램으로 거의 확정이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좀 그 부분이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갤럭시 S24가 기대되는 점, 실망스러운 점, 걱정이 되는 점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